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요셉을 양떼가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어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자주 던져보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다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요. 또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요. 우리가 만일 이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또 확신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처한 현실 속에서요, 이 말씀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정말 얼마나 큰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피부에 와닿을 만큼 온전하게 받아 믿고 있는지를 분명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짐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에 달려있다는 이 말은 우리가 평소에 주목하지도 않는 참새라는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 자체가 그 작은 것을 존재하게 한 주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지가요, 그 존재에 담겨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도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신뢰해야 할 것인데,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우리는 분명히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시편 88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지점이 정확히 그 중에서도 어떤 지점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긴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한 멸망이 그들에게 준 절망이 이 시에 담겨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는 절망을 앞에 둔 공동체가 함께 외치는 애가의 시입니다. 회개의 고백은 담겨있지 않지만 그만큼이나 처절하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 속에는 그들이 결코 놓지 않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본문의 3절과 7절과 19절에 유사하게 표현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 중에 19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절망의 상황 중에 있지만 결단코 놓지 않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 간절한 믿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면하신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간절하고도 처절한 외침,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이 맞이한 현실은 이미 절망뿐입니다. 그 이 시편의 고백들을 살펴보더라도요,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짓밟힌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망이 그들을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그들을 지배하길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만이 소망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그들은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절망인 상황에서 무언가를 붙드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헛된 기대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그 소망,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안에 샘솟는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편 80편의 고백들을 함께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이야말로 그들의 진정한 주권자라는 믿음 때문에
붙들 수밖에 없었음을 분명히 우린 알게 됩니다. 오늘 20편, 80편 말씀 중 1절과 2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무엇이라 외칩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며 그룹 사이에 좌정하셔서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전히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현실이 주는 그 어려움 중에도요, 그 절망조차도 하나님이 인도자이셨음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힘을 그들에게 일으켜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도록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묻고 있죠.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는 심정이거나 혹은 속히 거두시기를 구하는 외침이기보다 그들의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요 기다리며 묻는 믿음이 담겨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이 일 가운데 언제쯤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지 기다리며 묻는 그 심정, 그것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 모든 일이요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눈가를 적시게 하시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고 또 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직접 무너뜨리기까지 하신 분이라는 표현까지 분명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도자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과 같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는 선한 분인 것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23편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이시며 인도자이신 하나님 이와 같은 분이라 분명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도자이시며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 행할 때에 우리를 수치거리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보다요, 인도자라는 그 말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인도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고백, 그러니 우리 삶의 주도권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하고 신뢰하며 그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수치와 모욕도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할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요 인도자이시기에 우리는 기다리며 인도를 받을 뿐입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라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요 포도나무 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직접 심으셨습니다. 그것을 심기 위해서요 민족들 쫓아내시고 포도나무 잘 자라도록 친히 앞서 준비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권자 하나님이 친히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그 포도나무가 얼마나
무성하게 자랐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느 것도 침범할 수 없을 만큼 무성하게 뻗어나갔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한 민족을 친히 택하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하셔서 무성하게 자라게 하신 분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심판과 진노 중에 그들을 마주하고 있지만 본래 그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수치와 모욕 중에도요, 하나님의 손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던 그 나무를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의 마지막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7절부터 19절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의 베푸신 손으로 그 권능으로 분명히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으니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진정 목자이시며 또 인도자이십니까?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믿음의 확신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통으로 신음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이 시편의 고백들이요,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 속에서요,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확신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요. 삶의 고통이 우리를 절망으로 나아가게 할 때 그 모든 절망을 뒤엎고 소망을 가질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덮으신다면 이 모든 고통의 현실까지도 온전하게 회복하실 것이라는 기대까지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다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믿음, 또 어느 때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묵묵히 기다리며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헛된 기대가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의 소망은 꺼지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속에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그들의 그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시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생각의 한계에 갇혀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붙들고 살아간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이 임할 것을 또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함께 말씀을 나눈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